총선 출마 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나흘 뒤면 선거구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직권 상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8개인 충북 선거구 유지도 다시 벼랑 끝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충북의 총선 출마 예정자 4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등록한 예비 후보는 28명. 선거구 협상 불발로 오는 31일 자정이면 전체 선거구가 무효가 되고 선거운동도 중단되지만 후보들은 아직도 설마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만약에 그걸 집행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정치판에서 요구를 너무 두말이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 너무 어려울걸? 전례가 없다 보니 선관위조차 선거구 무효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당장 31일 자정부터 예비 후보들의 현수막과 선거사무소를 단속해야 할지 말지 중앙선관위에서 아무런 지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한 자체가 먼저 3, 4일 후면은 적용되는 시점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게다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1월 중 현행 지역구 246석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 상정할 뜻을 비치면서 남부 3군과 청주 4개 선거구 유지 여부도 다시 안개 속이 됐습니다. 양당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50대 50으로 이렇게 보고. 선거가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가 언제 획정될지, 충북의 8개 선거구가 존속할지조차 불투명한 혼선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